퀴즈, 설문조사, 애니메이션, 아스키 아트 등과 같은 리아 스크립트의 특정 기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많은 마크다운 방언의 공통적인 마지막 기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각주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각주는 무엇이며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각주는 페이지 하단에 있는 메모이고 미주는 장, 볼륨 또는 전체 작업 끝에 별도의 제목 아래에 수집됩니다. 미주는 각주와 달리 본문의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본문과 미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리아 스크립트에서 헤더와 본문으로 정의되는 섹션은 페이지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두 개의 각주 표시가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각주는 본문 끝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다른 마크다운 인터프리터는 각주의 광범위한 사용법을 정의할 수 있지만 리아 스크립트에서는 현재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전체 문서가 아닌 한 번에 한 섹션만 구문 분석, 해석합니다. 따라서 각주를 사용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더 스탠다드 웨이 오브 크리에이팅 풋노트스 이즈 투 어태치. 각주를 만드는 표준 방법은 섹션 내의 중요한 요소의 마커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마커는 시작이 있는 대괄호로 정의됩니다. 그런 다음 숫자, 기호 및 단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본문 끝에 추가하려는 모든 들여쓰기 된 주석이 있는 목록을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목록은 마커로 시작하고 그 뒤에 콜론이 옵니다. 메모 또는 각주 본문은 여러 단락과 지금까지 언급한 다른 모든 블록 요소로 구성될 수 있지만 최소 두 개의 공백으로 들여쓰기 해야 합니다. 각주를 클릭하면 모든 댓글이 모든 보기 모드에서 모달 보기로 표시됩니다. 교과서 모드에 있는 경우 이러한 각주는 현재 페이지 위 맨 끝에 추가로 표시됩니다. Hi, I'm Laura from youngwritersworkshops.com, and I'm going to talk about how to use footnotes. A footnote can be used in a couple different ways. The first most common way is if you want to credit someone. So for example, if you give a quote or use a quote in a paper, you can footnote by giving the complete citation, depending on인라인 각주를 정의하는 다음 아이디어는 라텍스에서 차용했습니다. 추가 마크다운 구문 없이 일부 텍스트만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각주 표시의 괄호 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섹션 끝에 더 복잡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